안녕하세요. 오늘 6회하고 8회 나갈 차례죠? 네, 6회 보도록 하죠. 41번부터 보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의 오류를 정정하는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경우는 1번 직권 정정 사유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정정 신청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직권 정정 사유일지라도 신청은 다 받아주니까 1번은 신청은 제한이 없습니다. 1번 틀린 말이고 이번의 경우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청이 오류를 발견한 경우 소유자에게 정정 신청할 것을 통지하고 신청이 없을 경우 직권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다. 틀린 말인데 소유권을 정정할 때는 둘로 나누어서 등기된 부동산도 있고 미등기도 있게 됩니다. 등기된 건 전부 등기부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내용이어서 따라 붙는 것은 등기 필증이 있고 등기 완료 통지서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고 등기 전산자료에서 네 가지가 등기부랑 관련된 서류가 될 것이고 미등기의 경우는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에 의해서 정정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등기가 된 토지의 경우는 소유권을 정정할 당시에는 여기는 소유자 신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는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정리할 수도 있는 것이 등기부에 있는 케이스고 등기부가 없는 미등기의 경우는 이때는 신청만 가능할 뿐 직권으로 정정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좀 틀린 말이에요. 그럼 미등기란 말 나오면 어떻게 하시고 신청만 가능하고 등기가 있단 말은 원래 직권이 가능한 것이므로 2번은 직권 정정할 수 없습니다. 미등기는 세 번째 경우는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토지표시나 소유권 등의 오류가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대장 사유란에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임을 등록한 후 소유자에게 정정 신청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이 말 자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맞는 말 잘못된 말은 아닌데 둘로 나누어야 됩니다. 직권 정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직권 정정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직권 정리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직권 정정이 안 되는 경우에 요게 들어가야 돼 정확하게. 그럼 직권 정정 못하는 경우는 신청만 가능하다 보니까 이때는 신청하라고 요구하는 거고 직권 정정 못하는 경우만 대상이 되므로 조금 빈약한 질문이에요. 어쨌든 알고는 가자고요. 직권 정리할 수 있는 경우는 직권 정리하는 것이고 정리 못하는 경우는 신청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다 요구하는 게 아니라 4번의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 소관청의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그 토지에 대한 일체 지적 측량을 정지한다. 이 틀린 말인데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 표시가 잘못된 경우만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측량 정지가 가능합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경계 면적이 잘못된 경우만이에요. 경계 면적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잘못된 경계와 면적까지 측량해봐야 결과가 잘못 나오니까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측량 정지 가능한 것은 그 두 개입니다. 4번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5번이 지적 측량 적보심사 결과에 따른 정정이라면 소관청은 직권으로 면적 등을 정정할 수 있다. 맞는 말은 5번이죠. 적보심사 결과에 따라 등록사항 정정하는 경우는 직권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고 나머지 전부 다 틀린 말이에요. 그 다음에 42번 축척 변경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못한 설명은 1번 축척 변경 시행 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 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경계점 몇 글자인가요? 세 글자 30일에 설치하실 것 맞고요. 두 번째 축척 변경 사업 시행 기간 중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의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정리는 하지 않는다. 원칙은 지적 공모 정리는 축척 변경 끝나는 확정 공고일까지는 정지가 원칙이니까 맞고요. 세 번째 축척 변경 위원회 의결 및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축척 변경을 하는 때에는 지번, 지목, 면적 등은 종전 지적 공부에 의하여 정리한다. 이 틀린 말이죠. 유역지 가지고 계시면 44페이지에 맨 꼭대기에 괄호 3번에 토지 표시의 결정에서 보시게 되면 44페이지 맨 꼭대기 3번에 지적소관청은 축척 변경 후 맨 꼭대기 있어요. 찾으셨어요? 필지별로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를 새로이 정화해야 한다.
하지만 다만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절차 거치지 않는 경우는 지번지목 경계 좌표는 종전지적공부에 따르고 면적만 새로 정화해야 한다. 자르셨나요? 그럼 지금 3번 지문은 면적까지 종전지적공부에 가는 게 아니라 면적만 새로 정화하는 겁니다. 3번이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절차 다 거친 게 몇 가지 있었고 축척변경할 때 대상이 원칙이 세 가지 있었죠. 잦은 토지 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하나의 지역 내 서로 축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있었고 또 하나가 지적공부관리상 필요한 경우도 들어본 경우는 아세요? 네, 이게 원칙 세 가지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고 마지막이 시도지사나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축척변경할 수 있다 해서 원칙인 세 가지가 있었고 단 예외적으로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이랑 요 절차가 필요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토지 합병을 위해서 축척을 변경하는 게 한 차례가 있고 또 하나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 내의 토지지만 해당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경우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몇 가지고 세 가지 예외가 두 가지인데 절차를 다 거치는 것들은 축척 변경 끝나게 되면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다 새로 정하는 것이 방법인 반면에 절차가 빠지는 것은 지번, 지목, 경계, 좌표는 옛날 지적공부에 따르고 면적만 새로 정하다 보니까 원칙은 절차 다 거치는 것 세 가지는 다 바뀐다고 배웠고 절차가 빠지는 것은 면적밖에 안 바뀌니까 이건 구별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의 경우에 3번은 잘못된 말이고 4번의 경우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하는 축척변경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 측량은 경위 측량 방법에 의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측량할 때 경위로 측량해라. 맞고요. 5번의 축척변경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는 축척변경 확정 공고한 내용에 따른다. 확정 공고 내용대로 정리가 끝나는 겁니다. 지적공부를. 그래서 청산금 납부나 지급이 완료가 된 경우에 지체 없이 축척변경이 확정 공고를 하게 되고 확정 공고일 날 토지동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틀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확정 공고 내용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3번이에요. 면적만 새로 정하는 겁니다. 43번의 경우 다음은 지적 정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설명은 1번 토지 소유자를 정리하는 경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틀린 말이죠. 소유권을 정리하고자 할 때 작성할 서류는 소유자 정리 결의서가 되는 것이고 토지 이동을 정리할 때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니까 1번 틀렸고요. 2번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에서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지번을 정리하는 경우 지번별 조서해야 한다. 지번별 조서가 아니라 사업 계획도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번 지문도 틀린 말이고 세 번째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지적 정리 신청을 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얼마든지 있습니다. 소유자일 경우는 전부 다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말이고요. 그 다음에 지번이 5, 5의 2, 5의 4, 5의 7, 6으로 진행하고 5의 4번지를 세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지번은 5의 4, 5의 8, 5의 9로 부여한다. 5의 4가 세 필지로 분할하게 되면 일단 하나의 필지 옛날 지번 그대로 주니까 5의 4 그대로 줄 것이고 요 지금 보기상에도 제일 마지막 최종 부분이 몇 번인가요? 5의 7, 7까지 썼죠? 중간에 이빨 빠졌다고 5, 6 주는 게 아니라 최종 부분이 7번이니까 그 다음 부분은 5의 8, 5의 구로 가는 거예요. 맞았나요? 네, 맞는 말은 4번이고 그 다음에 5번이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한 후 경위 측량에 의하여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전자면적 측정 방법에 의한다. 틀린 말이죠. 면적을 정할 당시에는 일단 지적도 시행지역하고 임야도 시행지역은 면적을 측정할 때 도상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 방법이고 이때 방법은 전자면적 측정기로서 측량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어디서? 20페이지 가면 나와 있을 거야, 아마.
20페이지 가시면 면적의 의 밑에 보니까 지적도시 행정, 임의도시 행정은 도상 측정을 하시되 방법은 전자면적 측정기법에 의한 다 나와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면적은 좌표로서 계산을 하게 되고 방법은 좌표 면적 계산법을 통해서 면적을 정하는 방법이 되므로, 지금의 경우는 좌표가 있는 지역이니 경계 측량이 있다는 얘기 나왔으니까 뭘로 가야 돼요? 좌표 면적 계산법이지 전자면적 측정기법이 아니니까 5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44번 지적공모 등록사항과 기재방법을 잘못 설명한 것은, 1번 여러 업자리로 구성된 고유번호는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고유번호는 도면을 빼고 나오니까 맞고요. 두 번째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좌표는 종선수치와 횡선수치를 1cm 단위까지 결정하나 도각선 수치를 표시하는 좌표는 1m까지 결정한다.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여기 보세요 이제. 자, 도각선 수치하고 경계선 거리가 얼마냐를 따지는 것인데, 보면 알아요. 옛날에 우리 책에서 배울 때 지적도 한정 있다고 배웠고, 여기 24만 9,400, 옛날에 11만 4,500, 예를 들어서 여기가 11만 4천이 있었고 여기가 24만 9천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 이걸 뭐라고 불렀나요? 도각선의 수치이고 실제 거리이며 단위는 미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도각선 수치는 1미터 단위로 잘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로 길이가 얼마가 되고, 얼마? 가로 길이는 400이 아니라니까. 자꾸 400 400이 아니라니까 가로졌는데 자꾸 400이란 말이에요. 빼고 빼서 큰 게 가로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빼니까 얼마? 400. 이렇게 빼니까 500. 그럼 지금 도각선이 가로가 길어요 세로가 길어요? 가로가 길잖아 지금. 그럼 빼고 큰 게 가로라니까. 이게 가로 수치가 아니에요. 이게 세로예요. 세로 이 거리, 이 거리고. 안다스탠드? 그럼 뭐 가로는 얼마라는 얘기고, 500m, 세로는 400m라는 얘기예요. 곱하기 하니까 면적은 20만 제곱미터라고 옛날에 문제 푸는 적 있지 않나요? 아, 그렇다고 치고 어쨌든 간에 도각선 수치는 얼마까지 가더라? 미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 예전에 배울 때 이렇게 생긴 땅을 배우면서 25.25, 27.50, 22.26 이 숫자 다 써 있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더라? 경계점 간의 거리라고 부르고 실제 거리이고 단위는 미터라고 그랬어요. 그럼 25.25m라는 얘기는 요건 0.25m 아닌가요? 요것만 뛰게 되면은 0.은 몇 cm? 25cm니까 경계를 따질 때는 1cm까지 따지는 것이고 도각선 수치를 따질 때는 1m로 따지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가셨죠? 그럼 경계 따지는 단위는 얼마까지 가시고? 1cm까지 가신 것이고, 그 다음에 도각선 수치를 표시하는 것은 여기 미터니까 이건 1m까지 가야 돼. 여기 1cm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의미하는 게 그 뜻이에요. 이해 갔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하여 등록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면적은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결정하여 등록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면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면적에 나오는 것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만 나오지.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은 결정해서 등록을 얻다는 거예요. 토지대장이 등록하는 거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니까 3번 잘못된 말입니다. 4번이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소유권의 변동일자와 변동원인, 소유자의 성명,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주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5번이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지목은 정식명칭과 코드번호를 함께 등록하고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만 등록한다. 맞는 말인데 코드번호가 뭔지 아세요?
정식 명칭은 알죠? 코드 번호는. 오케이, 그게 코드 번호예요. 지목이 가장 처음 나온 게 뭐예요? 천. 두 번째 지목이. 답. 세 번째가 과수원. 네 번째 목장용지. 한번 가보자. 다섯 번째는. 거기까지 앵꼬나죠. 자, 어쨌든 간에 전이 첫 번째 지목일 경우는 01, 답은 02, 과수원 03, 목장용지 04, 이런 식으로 번호 붙이는 게 코드 번호예요. 지목 순번호. 잡종이 몇 번이 될까 그러면? 어유, 역시 실력 좋으세요. 자, 28은 어떻게 알았어요? 제 마지막 지목이 28번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번호 기재하게 됩니다. 전산 입력할 때는 잡종지 입력하는 게 아니라 28을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 재산세 과세증명을 떼게 되면은 토지번 과세증명을 떼을 때 소재 둔산동 50번지 지목은 전답 나오는 게 아니라 0102로 나와요. 나중에 그러면 그 순번대로 찾아가서 내 땅이 뭔지 찾아가면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 등록해 주는 거지 전산 입력은 실제로 재산세 과세증명 떼더라도 지목이 전답 과소 기재를 하지 않고 번호로만 입력해 놓습니다. 거기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45번의 경우 토지등에 따른 지적공고 정리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못한 설명은 1번 공공사업 시행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 지적정리 신청할 수 있다. 대위 신청할 자가 몇 명 있나요? 4명이 있죠. 공공사업의 사업 시행자, 국가나 지자체, 공동주택부지의 경우는 관리인과 사업시행자, 채권자까지 4명이 대위 신청할 수 있으므로 1번 맞는 말이고 2번 분할, 합병, 등록 전환 등으로 인하여 지적 정리한 경우 소관청은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 촉탁하여야 한다. 촉탁은 신규 등록 빼고 촉탁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고요. 3번째 소유자 신청에 의하여 지적 정리한 경우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 통지하지 않는다. 신청할 때 정리한 경우 소유자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통지할 필요가 없고요. 5번이 등기된 토지의 소유자 정정은 등기 자료에 한다. 등기된 토지는 항상 뭘 보고 정리해라. 이쪽에서 등기 보니까 등기 자료 보고 정리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축척 변경에 따른 지적 공모 정리는 지적 측량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에 의한다. 그 왼쪽으로 가니까 바로 5번 지문, 42번 5번 지문이 축척 변경에 따른 지적 공모 정리는 뭘 보고 정리하래요? 축척 변경 확정 공고 내용대로 정리하는 거지 측량 결과 정리하는 것이 아니니까 5번 잘못된 말이에요. 그래서 확정 공고가 있게 되면 토지등이 발생을 한 것이고 그때 지적 공모 정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확정 공고 내용대로 정리하는 거지 측량 결과 내용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된 말이고 바로 옆에 보기가 있었죠. 금방 읽은 건데 5번 안 찍은 사람은 전 문제 푸는 거 허풀었네. 자, 그 다음에 46번 다음 중 지적 측량 대상으로 되지 않는 것은 서비스 문제인데 1번 토지의 일부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일부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필히 거칠 것이 분할 측량을 해야 되니까 분할 측량 들어가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도로와 지적도에 등록된 대지의 거리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도 거리도 재야 돼요? 거리 측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해야 될 것이고 이거 지적 현황 측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부지에 대하여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하는 경우 측량할 필요가 없죠. 답은 쉬웠고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지 표시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거는 지적 확정 측량이 실시가 될 것이고 토지 일부를 일부가 해제 침하된 경우 참 어렵게 말을 썼는데 일부가 바다가 된 경우는 분할 측량을 통해서 일부를 말소하게 되니까 측량이 들어갑니다. 답은 합병하는 것이 답이 되겠죠. 답은 쉬웠고요. 그 다음에 47번 다음은 부동산 공시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설명은 1번 소유권 이전에 따른 지적 공부를 정리한 경우 소관청은 지체 없이 등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제해야 한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땅을 사면은 등기부터 신청해 대장부터 신청을 해요. 토지를 구입하면 등기부터 하는 거 아닌가요? 등기가 끝나면 등기소에서 알려주는 거지 지적소관청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니까 반대로 되어 있던 얘기입니다. 1번 거꾸로 되어 있는 내용이고 2번은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 표시가 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관청은
소유권 정리할 수 없고 관할 등기관서에 불부합 통지를 해야 한다. 맞았네요. 소유권 정리하라고 통지를 받았지만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권을 정리하지 못하게 되고 다시 등기소로 통지하는 것을 불일치의 통지 또는 불부합 통지라고 부릅니다. 맞고. 등기부와 대장의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등기부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후 대장의 소유권 정리할 수 있다. 맞았네요. 불법 통지 받은 등기관 입장에서는 토지 표시부터 먼저 맞춘 다음에 소유권 정리하러 통지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지적 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정리한 경우 소관청은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 촉탁해야 한다. 맞고요. 5번이 토지 대장의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소유권 이전된 등기부를 기초로 한다. 맞았습니다. 소유권이 바뀐 날짜는 소유권의 내역이다 보니까 항상 등기부를 중심으로 대장을 정리하는데 이때 소유권이 바뀐 날짜가 언제일까요? 등기하면 등기한 조건 언제 발생해요? 접수한 때부터. 그럼 접수한 날짜가 바로 주인 바뀐 날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8번은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 정리와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르게 기술한 것은 1번 행정구역 변경 등에 따른 지적 공부의 정리는 소유자 신청에 의한다. 행정구역 변경이 생기게 되면 직권 정리할 사유인 거지 신청할 필요 없고요. 두 번째 매매로 인한 매수인이 채권자로서 토지 분할을 신청할 경우 지적 공부 정리 시 소유자는 매수인 명의로 곧바로 정리한다. 틀렸습니다. 분할하더라도 분할 전후 소유자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럼 나중에 매수인을 바뀌는 것은 매수인이 등기가 끝난 다음에 통지받아 바꾸는 거지 분할하자마자 바로 을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으로. 뭔 말인지 갔어요? 이해 안 갔으면은 따져보자고. 하나의 필지 소유자 갑이 소유 있는데 이 토지 일부를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을에게. 팔기에는 필히 분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5번 땅이 있고 분할을 했을 때 5의 1로 된 경우 5번 땅으로 소유자가 갑이고 5번 5의 1도 갑이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매수인을 바뀌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분할한 다음에 등기가 또 분할이 되고 등기 신청이 끝나게 되면 등기에서 알려줬을 때 그때 주인이 바뀌는 거지 분할을 하자마자 바로 매수인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 전후의 소유자는 같아야 돼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말이고. 세 번째 소유권 변경에 따른 지적 공부 정리는 등기상 증명서 등 등기 자료에 의한다. 맞았네요. 소유권 하는 상 등기부 보고 정리하라 기본 원칙이니까 맞는 말이고. 두 번째 직권으로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조사 계획은 읍면동별로 수립하되 특수한 경우에는 시, 군, 구별로 수립한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원칙은 시, 군, 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읍면, 동 단위로 수립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므로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말이고. 5번이 신규 등록하는 경우 소유권은 등기부나 판결 등을 근거로 하여 소유자가 신청한 내용에 의한다. 틀렸죠?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기부란 말 튀어나와서 안 됩니다. 맞는 말은 3번 몇 개 넣고요. 그 다음에 49번 다음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하는 지역에서의 특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1번 지적 측량으로 인한 토지 표시는 좌표로서 결정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은 측량을 좌표로 하니까 좌표로 결정한다. 1번이 답이고 2번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은 언제나 단식 지번으로만 부여한다. 맞았나요? 틀렸죠? 왜 틀렸어요? 원칙은 종전 지번 중 본번만으로 부여한다. 단식 지번은 원칙이지만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은 때에는 블록 단위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 예외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블록 단위로 부여할 수 있으므로 부번 방식도 가능하므로 2번 틀렸고요. 세 번째가 도시개발사업 등이 실시되는 지역에서 주로 작성되며 토지 표시는 언제나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결정한다. 이 틀린 말이죠. 사업 끝나기 전에도 지번하고 지목은 미리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측량하고 관계되어 있는 경계 좌표 변정 미리 결정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이 끝나게 되면 실시하는 측량이 있더라. 어떤 측량? 지적 확정 측량. 그럼 사업이 끝나 측량에 들어가니까 사업이 끝나서 측량한 경우 경계 면적 좌표 나중에 구하겠지만 지번하고 지목은 측량에는 관계가 없으니까 공사 준공 전에도 미리 결정할 수가 있어서
공사 준공 전에 지번 미리 부여할 때에는 사업 계획도에 의한다. 또 공사 준공 전에 사업 시행자 토지 합병을 미리 신청할 때에는 지목을 미리 변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배운 게 있으니까 예외 규정은 지번 지목은 존재합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소재, 지번, 지목, 좌표, 소유자 등을 등록한다. 지목하고 소유자가 빠져야 됩니다. 지목이 나오는 것은 네 개 정보에 나오는데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지적도하고 임야도만 나오게 되고 소유권이 나오는 사항은 대장 네 개만 나와요. 그러니까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5번이 매매대상인 일필지 확정을 위한 경계복원 측량은 도면상 경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측량은 항상 좌표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도면으로 신경 못하게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 지역 도면 맨 밑에 보면 뭐라고 써있느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못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으므로 도면 측량 안 돼요. 그 다음에 50번 다음은 지적 측량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못한 설명은 1번 지적 측량업자가 다른 지적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측량업자 지위 승계 신고에서 측량업자가 양도한 경우 법인간 합병이 있는 경우 이런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승계받은 자 승계일로부터 30일 안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고 위반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시킵니다. 맞고요. 두 번째 지적 측량을 위하여 타인 토지를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지문을 짧게 만들어 원칙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는 날의 3일 전까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둘로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뭐 좀 빈약하지만 맞다고 보고요. 세 번째 지적 측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은 적정 가격으로 소관청이 결정한다. 이게 틀린 말이죠. 손실을 보상 입힌자와 입은자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는 관할 토지 수용 위원회에서 재결로 결정하는 것이 방법이다 보니까 소관청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3번 틀린 말이고 4번은 보지 마세요. 없어진 규정이니까. 4번 규정 옛날에는 2012년 이전까지는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하고 경위 측량 성과에 대해서는 요거는 시도지사 검사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삭제가 돼버렸어요. 없어지고 그냥 딱 잡아가 전체를 묶어서 그냥 이제는 검사는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이라고 나와 있었고 그렇게 분류됐던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따로 안 물어보니까 4번 주면 안 보셔도 되고요. 5번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검사 측량을 제외한 모든 지적 측량을 할 수 있다. 모든 측량 다 하되 못하는 거 하나 못합니다. 뭘 못해요? 검사 측량은 시도지사와 소관청의 권한이다 보니까 공사 갈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51번 다음 중 지적 측량 적보심사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번이 지적 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소유자 등은 시도지사에게 지적 측량 적보심사를 청구한다. 틀린 말이죠.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게 제기해야 한다. 이 정확한 말이에요. 그래서 시도지사를 거쳐서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틀렸고 두 번째 지적 측량 결과와 다른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소유자는 판결문을 첨부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 측량 적보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았나요? 판결문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측량 성과도를 가져가는 거예요. 뭘 가져오라고요? 판결문이나 측량 성과도를 가지고 청구하는 거지 판결문을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적 측량 적보심사 청구서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심의결을 해야 한다. 30일이 아니라 60일이죠. 60일에 심의결을 하시되 부득이한 경우는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더라. 며칠 범위 내에서? 30일 범위 내에서. 불복하는 경우는 재심사 며칠 내에 해야 돼요? 90일 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4번이 소유자에게 하는 자꾸 하나 빼먹었네 글씨를 지적 측량 적보심사 의결의 통지는 시도지사가 해야 한다. 맞았네요. 시도지사는 7일 이내에 적보심사 청구인 및 이행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되어 있어요. 통지는 소유자 시도지사가 소유자 등에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5번이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의결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60일이 아니라 90일이죠. 그래서 맞는 말은 그나마 답은 몇 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52번. 근데 문제가 자꾸 지문이 짧아지죠. 문제 낼 때 돈을 안 줬나 봐. 자. 왜 월급 제대로 안 주면 땡깡 체납을 제대로 안 하잖아요. 자. 52번. 다음 지목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은 1번 황모지, 습지 등의 토지를 임야도에 등록하는 경우 임으로 한다. 황모지나 습지는 지목이 뭔가요? 임야죠. 임야할 경우는 두 문자로 등록하니까 임으로 나온다. 맞고. 두 번째 병원이나 백화점 등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을 도면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규로 등록한다. 차로 가야죠. 부지 인근에 있으면 지목은 주차장이니까 지목은 차가 되는 거지 주가 아니므로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인공적인 수로와 소규모의 수로 및 그 유지를 위한 뚝의 부지를 도면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구루한다. 맞나요? 국어니까 구루한다. 맞고.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임야인 토지에 허가된 채석장의 부지를 등록하는 경우 잡종지로 한다. 맞았네요. 원상 회복 조건이란 말에 붙으면 잡종지가 아니겠지만 원상 회복 조건이 아니니까 지목은 잡종지로 합니다. 채석장이 뭔가요? 돌을 캐내는 거. 그래서 옛날에 저 잡종지 배울 때 잡종지란 갈대밭이 있었고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어물, 연구정거축물종,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하고 쓰레기문,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잡종지라는 말을 배울 때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다 잡종지니까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본 기억은 나죠? 그런 말을. 네. 네, 들어본 기억 나오면 문제 맞춰요. 다 외워서 갈 게 아니라. 저도 잡종지밖에 못 외워요. 한 10년 걸렸어요. 잡종지 외울 때. 그래서 아니 여러분 나 10년 하시면 다 외워요. 그러니까 공부를 10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학교의 교사와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학교 용지로 한다. 맞고. 예전에 모 지역 강의하러 갔더니만은 그 학원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처음 딱 강의하러 갔더니 우리 학원에는 저 교감 선생님이 계시대. 뭔 교감 모르니까 그분이 학원 강사가 새로 바뀌면은 본인이 강사를 테스트를 한대요. 뭐 귀신 신하나 까먹은 소리. 그러니까 공부를 한 6년째 하는 분이 계신데 자기가 질문을 던져서 그 질문을 대답을 딱 하면은 그 사람은 하늘처럼 오시는 선생이고 그 질문에 대답을 안 해주면은 그때부터 깔 보고 수업 안 듣는데. 그래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하길래 아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니까 6년 정도를 하는데 이제 약간 뭐랄까 이 무슨 장애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뭐 공황장애 비슷하게 있다 보니까 그런 약간 이제 그런 정신적으로 약간 좀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이신데 그분은 근데 이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실력은 되게 좋고 시험은 못 떨어지더래요. 시험장가 뭐 떨리고 막 이런 게 있나 봐. 공황장애 생기는 게 있어가지고서 결국은 자꾸 떨어져가지고 6년째 하는데 또 그분이 그 생긴 게 교통사고 나가지고 머리를 한번 다쳤대요. 뇌수술을 해가지고서 사회생활 못하니까 집에서 있으면 뭐하니까 와이프가 그럼 공부나 하라고 집에서 쉬지 말고 그래서 데려다가 학원에 앉혀놓은 건데 6년째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웃을 일은 아니에요. 그분 입장에서 상당히 적으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해마다 11월만 되면은 그 부인하고 둘이 와가지고 등록을 하고 간대고.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을 거기 집에도 뭔 일을 저질지 모르니까 사람을 내보내면 어쨌든 간에 어울리다 보면 이상하지 못하게 막을 거 아니니 그런 안도감 때문에 보내고 있는데. 만나나 그 당시 국민은행인가 주택은행인가 은행원 다녔었고 그래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가자마자 첫날 핵이 막 저거 들고 오더니만은 주문할 게 있대. 그래서 뭔데요? 그러니까 이거 좀 봐달래요. 딱 보니까 남이 들었잖아요. 테스트하러 온다 그래서. 그래서 딱 보니까 아니 이거는 딱 보니까 이제 아 이거 어려운 걸 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단 근데 이거 공부하시다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대. 그래서 아 그럼 한번 또 다시 카운터 펀치를 날려야 될 거 아니에요. 꼼짝 못하게. 그럼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실력 되게 좋으신데요. 그럼 이것까지 하면 이것도 아시겠네. 다른 걸 툭 던졌지 내가 역으로. 그러니까 에? 그러다가 제가
아니 이거 알면 그거 당연히 아는 건데 막 얘기하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고 막 그래서 그 자기 딴에는 요거 하나만 연구해가지고서 나를 테스트하려고 온 거야. 그러니까 나는 거꾸로 이거 하면 이것도 알겠네요. 툭 치고 들어가니까 그러더니만 그때 오죠. 아무 말안 하고 충성하고 가만히 있더라고. 어쨌든 간에 쏘쏘 해준 바람에 그 얘기 듣고서 결국은 그런 사람 죽이는 건딱 하나밖에 없죠. 그 사람은 위에 올라가 있으면 되니까. 이거 하시면 이것도 아시겠네요. 그러면서 살살 웃으면서 살살 얼르고 뺨치고 얼르고 뺨치니까 결국은 안녕히 계십시오 가더라고요. 어쨌든 그에 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분의 전 정신적인 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분 입장에서 그래. 사모님 얘기 통해 들었는데 그냥 우리 신랑 여기 다니게 해주는 것만도 고맙다고. 그 집에서 뭔 일을 저질지 모르니까 순간 발작 일어나면 문제 생기니까 그냥 여기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뭔일 생기면 119 전화할 테니까. 그래서 보내서 여기 있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자기 퇴근 시간 맞춰서 항상 공부하다 8시 맞춰 가요. 그거 말을 잘 들어. 그 말을 잘 들어야지 마누라고 도망 안 가지. 그 말도 안 들으면.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도 계셨는데. 자, 먼저 등기법 들어가도록 하죠. 53번. 다음은 각종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권리 주체가 변경된 경우 권리의 변경 등기 절차에 의한다. 틀린 말이에요. 주체 변경은 전부 다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하는 거지 변경 등기 인정하지 않습니다. 변경 등기 인정을 하게 되면 세금이 안 거쳐요. 쉽게 얘기해서 1억짜리에 대해서 매매 1억 때 등기해야 하다. 취득세가 몇 프로인 거예요? 법에 나온 세율이 4%. 그럼 이전 등기할 때 400만 원 내야 되는데 변경 등기 인정하게 되면 6천 원밖에 안 내요. 그래서 세금이 안 거치니까 변경 등기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10억짜리의 경우는 4천만 원. 변경 등기 인정하면 6천원. 그래서 이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저당권의 이자에 관한 내용이 불법 말소된 경우에 회복 등기는 보기 등기해야 한다. 맞았네요. 전부가 잘못 지어진 경우는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주등기가 되겠지만 일부를 잘못 지은 경우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보기 등기니까 맞고요. 세 번째 부속 건물에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등기를 행한다. 부속 건물 멸실한 경우 일부가 멸실한 것이니까 멸실 등기가 아니라 변경등기라 했죠. 변경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등기는 물권면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여기까지 맞았어요. 보존등기는 등기하지 않는데 보존처분 절차로 등기다. 보존처분 절차라는 것은 가등기지 보존등기 아니겠죠. 얘는 보존등기 왜 하는 거예요? 보존처분 목적이에요? 처분 목적이에요? 처분 목적이죠. 처분. 처분하려고.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등기해야 취득해? 등기 안 해도 취득해요? 건물의 신축은? 안 해도 취득했잖아요. 법률 규정이니까. 그럼 등기하는 목적은? 청구권 보존의 목적이 아니라 처분의 목적인 거지. 보존 처분은 가등기의 목적이에요, 가등기. 그래서 틀린 말이 되고요. 전세권 말소 등기는 기입 등기다. 기입 등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존 등기가 있고, 설정 등기가 있고, 이전 등기, 이세 개를 기입 등기라고 부르는 것이고, 말소 등기는 별도 등기예요. 그래서 잘못된 말이고, 맞는 것은 그나마 2번 밖에 없습니다. 54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묶은 것은 기업권이 가등기된 권리자 중 일부의 자가 가등기 권리자 전원을 위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틀린 말이죠. 가등기권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그중에 1인은 자기 지분만 본등기할 수는 있더라도 전원명이 본등기할 수는 없으니까 1번 틀렸고 2번 환매권을 위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환매권을 위한 청구권 보존에서 가등기할 수 없다. 맞습니다. 환매권만 따로 등기할 수는 없으니까 환매권만 등기하려고 가등기할 수는 없다요. 근데 환매권 이전 목적이 가등기 가능해요. 환매권 이전 가등기 가능한데 환매권 설정하려고 가등기 못한다는 얘기예요. 환매권만 따로 등기할 수는 없으니까 환매권만 따로 등기하려고 가등기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환매권이 등기된 이후에 환매권 팔아먹을 수는 있나요? 그럼 환매권 이전을 위해 가등기는 가능하지만 설정 가등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없다. 맞는 말이 될 것이고 일단은 두 번째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그 이전 등기는 보기 등기로 행한다. 가등기 이전 등기는 보기 등기로 한다. 맞고요. 그다음에 1번이 토지거래 계약 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후 본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틀린 말인데 가등기할 때 허가증을 첨부하다 보니까 본등기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등기 때 하나만 딱 가져오라 그랬어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가등기 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증만 가져가면 되니까 가등기 때낸 것은 본등기 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본등기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틀린 말이 되어서 그나마 맞는 말은 니은번하고 디귿번 두 개가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55번 등기 효력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타당한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1번 등기된 부동산에는 점유의 추정력이 배제된다.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점유예요, 등기예요. 그럼 등기는 추정력 인정해주겠지만 점유는 동산만 대상이다 보니까 부동산 인정하지 않으므로 배제된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니은번 일반적 등기에는 순위 보존적 효력을 인정한다. 일반적 등기 효력은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는 것이고 순위 보존적 효력은 일반적인 등기가 아니라 예비 등기에는 가등기만 효력이므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의 경우 판례에 의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권리 변동의 당사자 간 추정력을 인정한다. 사람은 당사자이건 제3자이건 전 소유자이건 누구나 다 인정해 주니까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1번이 소유권 보존등기의 경우 적법한 보존등기에 의하여 대해서도 추정력을 인정한다. 소유권 보존등기도 권리의 등기예요. 소유권이니까 인정해준다요. 하지만 인정되는 게 원칙이 돼. 단전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만 추정력이 깨지는 것이고 그말 나오기 전까지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미음번의 등기부의 등기사항을 기재한 때 등기효력이 발생한다. 등기효력 발생 시기는 기재한 때가 아니라 접수한 때니까 잘못된 말이고요. 비읍번이 존속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전세권이라도 말소 등기하지 않는 한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전세권 등기는 다시 할수 없다. 이런 내용을 뭐라고 불러요? 호등기 저지력 그래서 맞는 말이어서 맞는 말은 기역번하고 디귿번하고 리을번하고 비읍번 네 개가 맞는 말이 되어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56번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하여 그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하다. 대지권을 등기했다는 얘기는 아파트를 이해하시는데 아파트는 건물만 토지만 떼팔아먹을 수는 없으니 건물만 이전 등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이 등기 의무자에 대하여 포괄승계가 발생한 경우 포괄승계 명의에 등기 없이 등기 권리자 명의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 앞이 좀 빠졌어요.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란 말에도 붙어야 돼요. 뭐라고요? 등기 원인이 발생한 즉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란 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포괄승계가 있을 경우 사망한 경우에 이때는 상속인에게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등기하는 것이니 앞에 말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그 말을 집어넣고 보게 되면 등기원이 발생한 후에 즉 매매계약 체결한 이후에 매도인이 사망하게 되면 이때는 상속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등기할 수가 있으니 그러면 정확하게 맞는 말이 되는데 이건 좀 자기 의사가 좀 치우친 문제예요. 그건 본인 생각만 좀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이 들어가야 정확한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필지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분필 등기를 거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수 있다. 틀린 말이죠. 일필지 일부는 분할하기 전까지 등기할 수는 없으니까 틀린 말이고 4번이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반드시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의 공동 신청에 의해야 한다. 수용은 원칙 단독 신청할 등기이지 공동이 아니니까 틀린 말이고요. 5번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된 경우 다시 협의하여 상속 등기를 경정할 수 있다. 다시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법정 지분 환원하는 겁니다. 한 번만 하는 협의는. 협의한 다음에 다시 법정 지분으로 하는 것이고 반대로 법정 지분으로 했다가 다시 협의하는 건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시느냐? 페이지 141페이지. 요약지 가지고 계시면 없으시면 들으세요. 읽어드릴 테니까. 141페이지 가니까 그세 번째 칸에 등기 원인일자는 뭐라고 써 있느냐? 피상속인 사망일을 원인일자로 적어라. 찾으셨어요? 세 번째 칸에. 예, 거기 협의 분할도 마찬가지라고 써 있는데 단 밑에 법정 지분대로 등기한 이후에 상속 등기를 마친 경우 이때는
협의분할일을 등기원인 일자로 기재해서 소유권 경정 등 일을 신청할 수 있다. 찾았나요? 그게 그렇게 원칙인 것도 반대로 이야기되면 거꾸로 이해하면 되겠네. 다시 협의분할한 다음에 협의분할이 말썽이 생겨가다 지분을 다시 환원하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지금은 뭐가 먼저인 거예요? 우리 요약집에 나온 것은 아니 상속등기 실행한 이후 지분대로 등기한 다음에 협의분할한 것이고 우리 책에 나온 건 지금 이해 갔어요? 그럼 거꾸로 이해하게 되면 협의분할부터 먼저 한 다음에 협의한 내용이 불만인데 많으니까 지분대로 환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가능해요. 그 책에 나온 내용은 뭐예요 지금? 법정 지분대로 등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법정 지분대로 등기하고 다시 협의할 수도 있다 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나온 지분 아주 거꾸로 이야기 되면 협의부터 먼저 한 다음에 다시 협의가 깨지게 되면은 법정 지분대로 다시 환원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개는 가능해요. 이 둘 다 무슨 등기하느냐? 둘 다 소유권 경정 등기한다가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오케이? 근데 협의를 또 협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온 점은 협의한 걸 어떻게 해라? 법정 지분대로 갈 때 소유권 경정 등기하는 거지 협의를 또 협의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개만 가능해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 책에 나온 거 뭐가 나온 것이고 법정 지분대로 등기하고 협의분할한 거죠? 그럼 지금 문제 집 나온 거는 협의부터 한 다음에 또 협의 나오나 또 협의가 아니라 협의로 뭘로 가는 법정 지분으로 가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가능한 거예요. 협의를 또 협의할 수는 없어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잘못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분할을 뭘로 가는 경우 지분대로 가는 경우 또 지분을 협의하는 이렇게 두 개는 경정 등기 받아주지만 협의를 협의 못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다시 하려고 하면 이전 등기 해야 돼. 지분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지 경정 등기 안 받아줍니다. 뭔 말인지 가실라나? 다시. 협의 된다면 예. 지분 쏟아져 있을 거예요. 한 사람 앞으로 딱 지분을 다 옮겨줄 수 있어요. 그건 지분 이전 등기,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이건 협의라는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 경정 등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소유권 이전 등기로 가라는 얘기예요. 경정이 아니라. 경정 등기 하려고 하면 두 개만 경정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거기 경정이란 말 나왔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서 경정할 수 있다고 나왔잖아요. 이제 끝에 경정을 하려면 이 두 개만 받아주는 것이고 협의하고 또 협의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로 나가기 이제 경정 안 받아주기 때문에 이 두 개만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이제 이해 갔어요? 네, 그건 지금 말씀하신 거는 협의하고 또 협의했죠? 그건 가능해요. 가능한데 경정 등기가 안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틀린 말이 된다 이것들. 요 두 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요약집에 나온 거 읽어드리고 거꾸로 해석하시면 똑같은 내용이 됐더니 그 못 따라와서 결국은 쓴 거예요. 어쨌든 간에 맞는 말은 2번 몇 개 넘습니다. 등기법 참 어렵죠? 해도 끝이 없는 게 등기법이에요. 왠지 아세요? 민법은 법조문이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민법은 법조문이 총칭, 물권, 채권, 친족, 상속까지 1118조가 있는데 등기법은 법조문이 있고 판례 있고 대법원 예규가 1500개가 넘어요. 여기 뭐가 튀어나올 줄 알고 다 예규에 넣은 이것들 다. 그거를 배우려고 안 배운 거 나오면 못 보는 거 나오면 띵 하는 거예요. 저도 뭐 신이 아닌 이상 그 1500개를 다 외우지 못하니까 최근 예규인 줄 알고 대충 알고 있나 해도 옛날 예규 같은 거는 바뀐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확인하려고 하면 정신없으니 1500개가 넘은데 신작등기 작년에 물려 나온 게 예규 1501호가 나왔어요. 1501호니까 예규라는 이런 사정에 개입되는 경우는 이렇게 등기하라고 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지금은 이게 다 대법원 예규 내용이에요. 이게 나온 것인데 이거를 1500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한 번씩 못 보던 질문하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막말로 어렵게 날라 그러면은 진짜 24문제 한 번 다 틀리게 만들 수 있어요. 찍어서 한두 개 맞추면 알고서 푸는 거 하나 덮게 만들 수도 있어요. 예규 나온 거 갖다 붙여놓으면 되거든. 못 따라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뭐가 뭔지 모르니 그래서 등기법이 어려운 거예요.
범위 정의 내에서만 낸다 그러면 지적값처럼 그 범위만 딱 내면은 그것만 딱 공부하면 좋은데 이놈의 등기법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자꾸 많이 듣고 많이 본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응용이 되니까. 어쨌든 다 왔으니까 힘내세요, 이제 뭐. 뭐 지금 와가지고 뭐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우리 다다음 주에 한번 보고 이제 끝이잖아요. 힘내세요, 그때까지. 자. 그다음에 57번. 등기간에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것은 1번 말소 등기의 경우 그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권리에 관한 등기. 말소할 때 제3자 권리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전세권자분 저당권이 되겠죠. 전세권이 말소가 될 경우 저당권 등기도 직권 말소하니까 맞고요. 두 번째 환매권 행사로 인한 권리 취득의 등기를 하는 때 환매특약 등기의 말소 직권 등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 출석 없이 격려된 등기. 출석 없이 격려한 것은 이거는 50 아니 29조 4호예요. 뭐라고요? 29조 4호. 요약제 120페이지 가시게 되면 120페이지가 각하 사유가 총 11가지가 실려 있는데 그네 번째가 뭔가요? 방문 신청의 경우 당사자나 대리인 출석하지 아니한 때 찾았어요. 네 번째. 그네 번째 걸리는 것이고 121페이지 가니까 맨 꼭대기에 각하 사유가 11가지 중에서 1호, 2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기 실행된 이유는 절대 무효 직권 말소가 들어가는데 3호 이하 사유는 등기 실행할 수 없는 사유이지만 실행이 돼버린 경우는 직권 말소하지 못하니까 출석하지 않은 것은 직권 말소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 4번이 말소 등기 시 이항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 그 이항인의 등기 말소가 바로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이 수용되는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가처분 등기와 경매 기입 등기도 직권 말소가 들어갑니다. 수용했기 때문에 두 개는 외우시라 그랬죠? 뭐하고 뭐? 유역지지역구 나고 또 하나? 뭐? 네, 수용 전에 있는 선순위 소유권. 두 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두개 빼고 다 직권 말소하니까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58번은 보지 마세요, 이거 그냥. 보지 마세요. 이따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 다음에 59번. 59번은 쉬었다 갈게요. 쉬었다. 세 타임 끊어야죠.